항암 치료에 대하여 해서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항암 치료는 치유가 아닙니다. 뭐예요? 항암 치료예요. 치료는 치유하지 않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암세포를 죽여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다시 켜져야 돼? T세포. 그렇죠. 암세포 자체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전자가 정상화되어야 되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의 유전자도 다시 무엇을 받아서 켜져야 돼?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 생기는 암세포를 계속 죽여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돼야 그게 이제 치유죠. 그렇죠. 그러나 치료는 생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T세포를 더 죽이고 더 약화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냥 암세포를 죽여서 암 덩어리를 더 작게 만든다든가 거의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치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는 그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어요. 암세포가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이지 않게 됐을 때는 옛날에는 뭐라 그랬게? 완치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의사들도 항암 치료로는 완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거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완치란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완치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암에 관해서는. 그 완치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관해. 예, 관은 관찰할 때 관. 관해. 해결은, 해는 해결. 그래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완치란 뜻은 아니야. 관찰한 바야. 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관해. 그래서 항암 치료로는 최고의 항암 치료를 해서 검사상으로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되는 경우를 관해라고 그래요. 그러나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됐다거나 면역력이 다시 정상화됐다. 무엇을 받아서? 네. 생기를 받아서.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생기의 존재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치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완치됐다 하는 말은, 그래서 현대의학이 이렇게 관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수한 환자들이 재발하잖아요. 그렇죠?
와, 완치됐습니다. 현대 재발 하부터. 재발, 재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암 치료 그 자체로는, 즉, 생기가 없는 치료, 생기와는 무관한 항암 치료 그 자체로는, 관해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치유는 이룰 수가 없다. 치유는 생기가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치유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 이렇게 확실하게 해놔야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항암 해볼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치유와 관해는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거를 알았으면 왜 유전자가 변질이 됐는가, 또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거는 뉴스타트에서 하는 거야. 뉴스타트에서 뭘로? 생기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치유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할 때만, 그 생기를 받았을 경우에 유전자 자체가 회복돼서 정말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치유,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학에서는 최선의 결과는 관해뿐이다.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나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몰랐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왜 생겼는지 몰랐어.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설명할 수 있는데, 유전자는 안 변해! 그래 놓고 왜 암세포가 생겼지? 그럼 설명 못 하는 거죠. 모든 병이 다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뇨병도 왜 생겼지? 자가면역병은 또 왜 생겼지? 원인을 다 몰라. 그러니 원인을 모르면 현상만 치료할 뿐. 예를 들어서 자가면역병의 경우에는, 야, 이 T세포가 쓸데없이 내 콩팥을 공격하구나. 그러면 무슨 치료만 하면 돼? 이놈의 T세포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면역억제제 치료밖에 할 게 없어. 참 무식한 거예요. 이런 거를 진짜로 단순 무식이라 그래.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단순한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데? 생기를 알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생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보면 이것은 글자야. 아, 글자. 그러면 글자는 창조주가 창조해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떤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을 뭐예요? 만들었다. 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해져야지.
과학적으로는 확실하지 않는데 종교적으로 너는 그렇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을 때 나타난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불러요. 일반 항암제를 다른 말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독한 물질을 암 환자한테 집어넣어줘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자. 그래서 세포 독성이죠. 그렇죠? 근데 일반 항암제 문제점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암세포는 본래 정상세포였어. 본래 정상세포가 변질돼서 암세포 된 것을 죽이려고 독성물질을 투여했을 때, 정상세포가 안 죽으라는 법은 없어. 당연히 정상세포가 죽어. 그래서 항암치료 받기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항암치료 일주일 받고 나면 그냥 막 멀쩡하던 머리카락도 빠져버리고. 왜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카락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어. 그거를 목근 세포라 그래. 예. 목근 세포도 죽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빠질 수밖에 없지. 예. 그 다음에 막 토하고 설성. 그건 왜 그래요? 장 세포를 죽여. 그러니까 장이 헐어.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모든 세포들 다 죽여놔. 그게 참으로 단순 무식한 치료,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일반 항암제, 이 제1세대 항암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들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암 덩어리를 완전히 줄여놔도, 또는 없어지게 해놔도, 문제는 뭐예요?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 이미 내 몸에 약해져 있는 면역세포들까지도 어떻게? 그것도 파괴해버리는 거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세대 항암제 치료가 끝나면 누구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암세포 세상이 돼버리니까. 암세포.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현상은, 자, 본래 암이, 암 덩어리가 뭐 10cm로 갑시다. 10cm였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 암세포를 막 죽이다가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예를 들어 이 10cm짜리가 2cm로 줄어. 이 정도만 줄어도 뭐요? 성공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 무슨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저 2cm짜리는 안 죽지요? 그게 질문이야.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
즉, 이 10cm 중에 80%는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 2cm 아직도 80%가 죽어버렸는데 20% 살아남은 놈들, 이 어떤 놈들이요? 이상한 놈들이야. 그 왜 이렇게 되는 줄을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10cm 다 한, 이 한 덩어리 속에 암세포들이 수백억 개가 있단 말이야. 그게 80%는 죽은데, 살아남은 놈.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이 10cm를 형성하는 개개 100, 200억 개의 암세포들은 다 뭐예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이게 안 같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순한 순디기들은 다 죽고, 뭣들이 남아있어? 악바리들이 있어. 그래서 같은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암세포라도 이게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악바리 유전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2cm가 그래서 와 이거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암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어. 그 이유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백혈구가 면역 세포니까.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는 병원에서 자꾸 피를 뽑아가요. 왜? 백혈구 수치 검사를 하고. 이게 너무 떨어지면 중단해야 돼요.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이하로, 예를 들어서, 주로 정상 수치는 9,000, 8,000인데, 이게 항암 치료 시작하면 뚝뚝뚝뚝 떨어져. 7,000, 6,000, 5,000, 4,000. 4,000 되면 이제 의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이제 4,000, 3,600. 와, 그러면 이제 3,000, 2,800. 이렇게 되면 중단이 안 돼. 아시겠죠? 왜? 그보다 더 떨어지면 면역력이 거의 약화된 상태에서,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폐로 들어와서, 그 폐에 들어오면, 본래 면역력이 강할 때는, 그 곰팡이 들어오면, 우리는 곰팡이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T세포가, 그 곰팡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것도 없는데 이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져 버리면 곰팡이에 들어가도 못 죽여. 그러면 이 폐가 곰팡이 세상이 돼. 그래서 그 곰팡이 폐렴이란 게 생겨요. 에스펠질루스라는 그런 곰팡이 폐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폐혈증. 그래서,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요즘은 또 어떻게냐 보니까, 주사를 놔가지고, 백혈구 수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와, 아이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사 줘도 백혈구 수치가 안 올라가고,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골수가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너무 자극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고 나자빠져요. 그러면 이제 골수가, 새로운 백혈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막 일부러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골수가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막 빨리 새로 만들래니까 하고 주사를 놓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자, 그래서 얘들은 악바리야. 악바리. 자, 2cm가 됐다. 그러면 백혈구, 그런데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저 악바리를 죽이려면 항암제를 더 세게 써야 돼요. 더 세게 쓰면 백혈구는 더 많이 죽어.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휴식기를 좀 가지고 백혈구 수치를 올려보자 해서 그동안에 이 악바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휴식 기간 동안에 악바리가 누구 세상이야? 악바리 세상이야. 그럼 막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악바리가 4cm가 되는 거야. 그 4cm는 다 악바리들이야. 저 4cm 안에는 순대기들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4cm가 돼서 여기서 다시 항암치료를 하자. 잘 죽을까, 안 죽을까? 웃기지 마세요. 안 죽어. 그래서 더 세게 해도 결국 4cm짜리가 3cm로 줄었어. 3cm로 줄고 난 뒤에 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뭐요? 또 왕창 떨어졌어. 그러면 또 여기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동안에 이 3cm는 몇 cm가 되게? 그래서 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 결국은 본래 순디기가 80% 10cm 된 것이, 이제는, 자, 여기서 이 4cm의 악바리들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3cm가 남은 놈들은, 안 죽고 살아남은 놈들은,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악바리 수준을 넘어서 뭐가 될까? 예? 네? 악바리보다 그래서 얘들은 더 악바리가 돼. 더 악바. 그 더 악바가 6cm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를 또 하면 이때는 치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약을 강하게 또 써야 돼. 그건 이 6cm가 기껏 뭐예요? 5cm로밖에 안 줄었어. 그럼 이 5cm는 뭐예요? 악바리가 더 악바리가 되고, 이제는 더 악바리가 뭐가 될까? 더 악바리들은 조직 폭력배들이 돼. 이걸 못 말려, 이 자식들은. 조폭. 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어. 또 백혈구 올라갈 때 또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나니까 몇 cm가 돼서? 이게 왕창 커져가지고 9cm가 됐어. 그동안에 환자는 묵살발이 되어 있어, 지금. 면역력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암은 뭐 본래 처음 입원할 때는 10cm인데, 이때는 순대기가 80%인데, 이제 여기는 순대기 하나도 없이 조폭들만 9cm야. 자,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항암치료를 합시다. 하면요, 이 조폭들은 안 죽어. 항암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더 퍼지고. 그래서 결국 12cm.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뭐예요? 이제 의사들 손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라고? 네?
요즘 그 가는 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보내는데 호스피스 병동 가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 보면 새 환자 치료해 가지고 결국 그 새 환자를 열심히 치료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호스피스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 과정을 거쳤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거를 새로운 환자들 몰라. 근데 호스피스 가보면 알아. 이것이 현실이야. 1세대 항암제를 사용한 결과는 결국은 호스피스. 저 호스피스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중요한 곳이요. 저도 뉴스타트를 이제 못하게 되면 호스피스로 가서, 이제 호스피스 혼자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래? 당신 죽었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기가 제일 쉬워요. 예. 그건 제일 쉬운데, 그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호스피스에서, 근데 호스피스에서는 뭐, 건강식도 먹일 수도 없고, 걱정을 모두 노래도 부를 수도 하여튼, 호스피스에서 뉴 스타트를 할 수밖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이경훈 씨 따님이 호스피스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 자, 여러분. 자, 이게 일반 항암제를 썼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의학계가 아닌 다른 암 치료 암 전문 그 의들이 아닌 다른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니 지금 환자가 암 사람이 암 환자가 된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이 약화돼서 그래. 면역력이 약화돼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던 암세포를 뭐예요?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사들이 알게 됐어. 그러면 그래서 암 전문, 암 전문하는 이제 동료들한테 너희들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 아니면 적어도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약을 한번 개발해봐. 제일 좋은 약은 뭐 무슨 약이 있으면 돼?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이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암 전문하는 이제 계통에서 정상세포는 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물질을 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표적항암제라고 그럽니다. 표적항암제. 이 모든 세포들은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알아요. 알고 자기는 어떤 신분을 가진 어떤 세포다라는 문패를 딱 붙여요.
나는 이런 세포요. 자, 그래서 그걸 막 쉬운 말로 우리가 문패라고 합시다. 문패. 그래서, 아,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문패 검사를 합니다. 아, 여러 문패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독한 항암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에다가 그 문패를 인식하는 거를 딱 붙여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먹거나 주사를 주면 그 독한 항암 물질이 누구를 찾아가? 그 문패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문패를 달고 있는 암세포만 찾아가서 암세포를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정확하게 문패를 찾아간다 그래도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체는 독해. 그래서 표적 항암제 독하긴 마찬가지야.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결국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하, 100%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하고, 다른 정상세포에서는 아무런 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그 독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정상세포가 조금 피해를 입게 돼. 일반 항암제보다는 훨씬 낫지. 자, 이 표적,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놀라웠어. 와, 그냥 암이 쑥쑥쑥 줄어드는 거야.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이제 안 되던 것이 표적 항암제를 주면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은 12cm니까 호스피스로 가라. 그랬는데, 호스피스 가기 전에 표적 항암제를 쓰니까, 아, 이 12cm가 뭐예요? 막, 금방 4cm.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두 달째 쓰니까 뭐예요? 2cm. 석 달 1cm. 와, 우리 현대의학은 드디어, 암을 정복했다라는 쾌거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관해가 되어버리는 거야. 와, 4개월? 5개월째가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 다음 5개월 후부터 6개월, 7개월. 효과가 없어. 그러면서 부작용만 생길 뿐이야. 그래서 대개 표적 항암제는 6개월 동안만 효과가 있고, 6개월이 지나서부터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의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효과가 없어질까요? 왜 효과가 없어질까? 암세포가 뭐라고? 암세포가 똑똑해요. 암세포들이, 이상한데? 어떻게 이 독한 물질이 나만 찾아오지? 암세포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모든 생명이 있는 이 생명체들은 안 죽으려고 영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문패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문패를 바꾸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표적 항암제뿐만 아니라 농약 뭐 이런 항생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박테리아나 이제 농산물의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유전자를 바꿔.
뭐예요? 상아가 있으면 죽구나. 그러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버려요. 그런 식으로 일단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게 유전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살아남게. 자, 또 물고기도 뭐예요? 수컷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뭐예요?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패가 정확했는데 그 문패 바꾸는 거는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표적 항암제 때문에 드디어 우리 인류는 암을 정복하게 됐다는 게 쑥 들어가 버렸어. 한때 난리가 났습니다. 와, 판타스틱. 이야, 이거 굉장한 약이구나. 그래가지고 표적 항암제도 한물 갚으렸어. 표적 항암제는 금방 한물 갚으렸습니다. 처음에는 와 놀랬는데 한물 갚으렸어.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면역 항암제라는 겁니다. 면역 항암제. 그렇잖아도 암의 근본적 원인이 면역력이 약화돼서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던 암세포를 못 죽이는 건 그게 문제였었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면역력을 올려 강화시키는 약을 못 만들고 있냐. 여러분, 그러고 있었는데 면역항암제라는 게 등장을 했어.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하면 면역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은 뭐밖에 없다? 생기와 기본 여건, 곧 뉴스타트밖에는 없어요. 어떤 물질 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 면역력은 유전자에서 면역 물질을 생산해 줘야 돼. 그런데 그 유전자가 꺼져서 생산을 못 해. 그러면 암세포를 못 죽여. 그 이유는 그 유전자가 생기가 막혀서 꺼져 있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켜지도록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T세포에서 잘 작동해서 그 면역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켜지주는 에너지야. 어떤 뭐 먹는 어떤 물질이 아니야. 그 에너지를 받아, 생기를 받아서, 치유력을 받아서. 진선미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 때, 와, 그렇구나. 그 깨달음, 알게 됐을 때, 받는 게 그걸로 강화되는 거지. 우리는 자꾸 뭘 먹으면 뭐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런 거 없어. 먹는 거는 뭐예요?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 그래서 그러면 먹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기본 여건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무엇을 먹어야 되냐 가지고는 해결 안 돼. 네. 어떻게 먹는 건데 제가 곧 강의를 할 텐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약은 물질이라니까. 이 물질로 면역력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실제로 면역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뭐예요? 나왔어. 그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뭐 일반 항암제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치료하더니 이제 우리가 기대해 바람하지 않던 면역항암제를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노벨상 줬다고. 면역항암제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지미 카타 그 전 미국 대통령이 아주 나쁜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라는 그 암에 걸려서 이제는 호스피스로 가라 하던 찰나에 면역항암제를 맞고 다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팍 받았어. 노벨상 맞고 난 뒤에 지금은 흐지부지해졌어. 자, 왜 흐지부지해지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면역 항암제를 소위 면역 관문 차단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면역 항암제를 이게 상당히 설명이 복잡해요. 아시겠죠?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T세포가 있고 여기에 암세포가 있어. 암세포와 T세포,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암세포와 T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요 노란색 세포가 T세포입니다. T세포. 이 갈색 세포가 캔서세포, 암세포예요. 몸 안에서 이렇게 만나요.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나면, 암세포는 반드시 T세포에게 자기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암세포요. 그러면 이 T세포는 recognition,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 인식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이 사람 몸에서는 나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고 암세포가 느끼면 어떻게 하게?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이런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T세포가 암세포를 뭐요? 죽여버려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이 T세포가 이 깡패처럼 무조건 너는 암세포구나, 이놈의 새끼 죽어라.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야. 일단은 이 암세포가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왜? T세포를 보니까 뭐예요? 건강해. 저 T세포한테 자기는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암세포가 인식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근본적 이유는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암세포가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의 T세포를 어떻게 너무 못 살게 굴었으니까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예. 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T세포가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났을 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T세포고 우리 유정씨가 암세포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났어. 야, 너 신분증 어디 있어? 너 암세포 맞구나.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 암세포가 뭐라 그러게? 저는 살만합니다. 그러면 T세포는 뭐라 그래? 그래, 너는 살만하겠지. 나는 죽을 지경이야. 이 주인 놈이 맨날 술만 처먹어. 그 알코올 들어가면 T세포 자꾸 죽어. 아시겠죠? 그리고 막 기가 막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유전자, T세포 유전자 꺼지자. 그러니까 T세포는 죽을 지경이지. 이제 그거를 눈치를 채는 것이 암세포란 말. 그래서 전 살만합니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좋겠다. 나는 이 주인님 꼬라지를 보니 나는 가망 없을 것 같아. 그래, 앞으로 잘 해봐. 이게 암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 주인이 건강하면, 너 암세포 맞지? 저 암세포입니다. 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암세포는, 저는 안 되겠네. 이제 안 되겠다고 암세포가 나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하면 암세포가 어떻게냐면, 암세포가 이런 물질을 만들어요. B7,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T세포의 민원 창구 CD28이라는 요즘 뭐 시청 이런 데 가면 몇 번 창구로 오세요. 그러잖아. 거기다가 이 민원 서류를 접수시켜요. 암세포가 사진해서. 접수시키면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는 뭐냐 하면 민원 내용이 뭐냐고 하면 저는 당신 몸 안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를 어떻게 죽여주세요. 그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 몸 안에서는. 이거를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T세포를 못 살게 굴면 T세포는 뭐야? 안 죽여. 왜? T세포는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게? 암 편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나는 암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습관,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바뀌면 T세포 쪽에서 뭐예요? 이제 술 안 들어오네? 갑자기 웬 현미밥이요? 이제 이렇게 되면 T세포가 뭐예요? 아,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지. 이러한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에 이러한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무작백이로 항암치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암세포 쪽에서 T세포 보고, 저는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면, 암세포, 그래, 맞다. 너는,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 거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줄게. 해서, 이렇게 암세포 죽이는 이런 물질을 T세포가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맨날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이 더 이상 안 일어났고 이제는 암세포 쪽에서 뭐예요? 살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변화돼 버린 것이 암 환자의 실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T세포가 강해지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면역력이 강해지냐 약해지냐가 결정되는 거지. 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항암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이제 T 세포한테 암 환자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죽여달라는 민원을 청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세포에는 이런 리셉터 수용체라는 게 있어. 세포 표면에 수용체. 이 수용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PD1이라는 수용체가 있어. 암세포는 이 표면에 이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단백질의 이름이 PDL1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본래는 정상세포였죠. 그렇죠? 그래서 본래는 정상세포였을 때, PDL1,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상세포들이 T세포를 만나면, T세포가 공격하면 안 돼, 자기들을. 그 T세포가, 나는 정상세포인데 나를 공격하는 병이 바로 자가 면역병이야. 그 T세포 변질돼서 그래. 그래서, 암세포가 본래 정상세포였죠? 그래서 정상세포였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T세포를 만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접속을 시켜. 시키면 T세포가, 아, 너는 정상세포구나. 그럼 나 공격 안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막 T세포를 학대하고 몸살게 굴고, 그러면 이 암세포는 이 환자의 몸 안이 누구 세상이요? 자기 세상이지. 자기 세상. 그러면, 아하, 우리 주인님은 T세포를 맨날 죽이면서 살고 있고, 자기들은 뭐요? 잘 살도록 그렇게 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옛날에 자기가 정상세포였을 때 사용했던 요거를 꺼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세포인 양 가정하는 거요. 왜? 환자 자신이 그렇게 암세포로 하여금 그런 뭐요 권한을 주니까 왜 자꾸 T세포를 죽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야 이 주인은 내 편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여기 다 갖다 붙이면 이 T세포는 이 암세포를 보고 무슨 세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라고 착각. 그래서 안 죽여. 과학자들이 요거를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정상세포 취급을 해가 안 죽이고, 그냥, 잘 가. 이러고 T세포 가버리니까, 이래가지고 암세포를 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어떡할까? 여러분이 이제 암 전문의라면, 암 환자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 이유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 환자로 하여금 뭐예요? 생기를 받게 하고 건강식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생기와 기본 여건을 갖추게 하면 T세포가 뭐요? 강해지면은 죽여 T세포가 그렇죠? 암세포 자신이 T세포한테 뭐라 그래? 아이고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 3일 전부터 우리 민재씨 안에 몸 안에 있는 암은 암세포들이 T세포가 만나서 뭐라 그럴까? 아이고 요즘 못 살겠는데요. 그래서 죽여 주시오 하면 T세포가 뭐라 그럴까? 그래 잘 생각했다. 나는 요새 살맞나. 이분이 나 편이 된 것 같아. 나 T세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참, 우리 몸은, 보세요. 왜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 뜻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 생활 자체의 변화, 이것이 다 T세포가 감지해서, 야, 이제는 나는 살겠다. 그러면 암세포하고 만났을 때, 너 앞으로 살아갈 자신 있어? 그러면 암세포가, 야,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면 T세포가 생각 잘했다. 이래서 이런 아주 그 세부적인 암세포와 면역세 T세포 간에 뭐예요? 아주 교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유전자의 변화야. 유전자의 변화는 결국 무엇의 변화야? 네, 뜻의 변화. 그 다음에 생활습관의 변화. 내면적, 외부적 환경의 변화. 이게 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키고 있잖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뉴 스타트로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그러면 자연히 이 T세포가 자연히 이 암세포가 드디어 T세포한테 뭐라 그런다? 죽여달라고 그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뜻이 바뀌든 말든, 뭐, 건강식이 들어오든 말든, 요거를 어떻게 요리할까?
그 요거를 요리하는 이 암세포와 T세포 간의 이 상관관계를 기술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요거를 조작하자. 이게 뭐요? 속임수야. 속임수. 진짜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 그 어떤 속임수를 쓸까? 응. 여러분. 제 회사에서 뭐를 만들어내면 돼? 요 물질을, 요 물질을 어떻게? 이 중간에서 어떻게? 중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PD-1이죠. 이 가짜 PD-1을 만들어내는 거야. PD-1하고 비슷한 물질. 그거를 더 화학적으로 조절, 탁 만들어서 그거를 주사를 주면 아, 이 암세포가 일로 가가지고 T세포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암세포가 이걸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놓은 이런 물질 중간에 가다가 이런 물질을 만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요건 줄로 알고 어떻게 해버려? 요걸 가지고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는 뭐예요? 방해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이제 암세포가 있는데 요걸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여기 암세포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 실제로 여기 가서 붙을 수가 없어져 버려. 저기 가서 붙을 수가 없어졌다는 말은 이 T 세포가 자기를 안 죽이도록 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그래 가지고 T 세포가 뭐 암세포도 그렇고 T세포도 그렇고 다 뭐예요? 속임수에 당했어. 그러니까 T세포도 어리둥절하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저 죽여. 그런데 T세포나 암세포 쪽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보니까 이게 요놈의 자식이 자식은 어디서 온 거야? 제약회사에서 온 거야. 요런 속임수에 암세포가 뭐요? 속았구나. 그럼 이제 속은 줄을 알면, 근데 왜 속은 줄 알아? 속은 줄 알게 돼 있어요. 속은 줄 아는 이유가 뭐야? 암세포 쪽에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환자는 누구 편이었다고? 자기 편이었어. 자기 편인데 그 편은 안 변했는데도 이상하게 암 T세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아하 이 주인 되는 환자의 뜻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 사람 생기도 안 들어와 아직도 내 세상이야 여기는 그러면 이 면역 이 물질을 그 바로 요게 이제 면역 항암제의 물질이에요 요게. 이제는 요거한테 속지를 말자. 그렇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용할 때는 와, 놀라운 결과다 했는데,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뭐예요? 암세포죠? 이건 아닌데.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그 속은 걸 알고 다시 그 속임수를 피하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하고 똑같아. 표적항암제도 결국은 암세포가 문패를 어떻게 해? 나는 이제 안 속아 하고 문패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아남으려면 문패를 바꿔야 되겠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야.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처리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꾸 면역항암제를 쓰다 보니까 부작용도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이 3세대, 여기 이제 2세대, 3세대 면역항암제도 이제는 시들해져 버렸어. 자, 이제 제 4세대 항암제, 예, 네, 4세대.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면역항암제도 별로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됐어. 그럼 4세대 항암제는 뭐냐? 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발견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을까?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는 무슨 근거로 이 새로운 제4세대 항암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캔서, 암입니다. 리버전. 리버전은 무슨 말, 역전, 전환, 되돌아가는 것, 회복, 복귀. 그러니까 암이 정상세포로 복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제4세대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암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 항암제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암세포야. cancer cell. 암세포가 여기는 정상세포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생겨도 도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콱 받다가 이제 암세포가 생겼는데 T세포가 잘못 죽이고 있다가 다시 상황이 뭐예요? 변화돼가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 바람 피우는 줄 알았더니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었어. 그분한테는 나밖에 없대. 그러면 또, 하면 생기가 막, 그러면, 암세포가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가.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의 그 몸 안에 용종, 그거를 양성종양이라고 그러죠. 양성종양은 양성종양이 된 것도 정상세포가 양성종양세포로 변질된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양성종양 용종들은 쉽게 뭐예요? 상황만 좋아지면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혹이, 그 쉬운 말로는 혹이라고 그러죠. 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악성종양 암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높은, 넘어가야 될 이 높은 그 힘든 아리랑 고개가 있어.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 가야만 정상세포가 돼. 그런데 왜 암 환자들은 이렇게 고개가 높으냐? 건강한 사람은 이 고개가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암세포가 되더라도 다시 이게 넘기 쉬운 고개니까 쉬운 고개를 넘어가서 정상세포가 돼요. 그러면 이 정상세포가 되돌아가게 하는 물질을 조사해 보니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있어.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고개가 너무 높은 이유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고 있으면 암세포들은 이 고개가 낮아지니까 잘 넘어가면 돼. 그러면 왜 암 환자들에게는 이 고개가 너무 높을까? 고개가 너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고개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도 어떻게 다 꺼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개가 너무 높다. 그 저 고개만 뭐예요? 낮춰주면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이 고개를 낮추는 약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시도 중이야. 자, 그러면 뉴스타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 만들어도 아무 소용없다가 입장이에요. 제 입장이에요. 왜? 약은 넣어서 고개를 낮추긴 낮췄는데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억울해, 안 해? 왜? 이 주인님의 뜻과 생활 습관과 뭐 생기가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주인은 아직도 누구 편인데? 자기 편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 암세포는 저항합니다. 그래서 문패를 바꾸든지, 면역 항암제를 저항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실패할 거야. 그건 뻔할 뻔자야. 결국 뭐밖에 없어요? 자, 이 다섯 가지 물질, 이 고개를 낮추는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어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이 고개가 낮아져? 이 유전자가 켜지면 돼. 그렇죠? 그럼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생기를 받아야지. 결국 뉴스타트밖에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돼서.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신뢰하세요. 뉴스타트를 신뢰한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상구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주시게 되어 있다. 생기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상구는 생기를 설명하는 사람이지. 이상구에게서 생기가 나오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야 될 수는 없다. 인간의 기술보다 더 유전자를 잘 알고, 더 유전자 조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에너지, 곧 생기, 생명을 풍성히 받으면, 즉, 그 생기, 생명은 무엇 속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될 때 받는 그 놀라운 생명 에너지로
이 모든 유전자, 꺼져있는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고개는 낮아지고 그러면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서 여러분 그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길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